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손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경우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며 손가락과 손목 통증으로 호소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손가락과 손목에 나타나는 증상과 원인이 많은 만큼 수부질환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대자인병원 관절센터 김건록 과장과 함께 수부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손은 작은 크기에 비해 27개의 많은 뼈와 관절, 근육 등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건을 잡고 옮기는 데도 유용하며 섬세한 동작까지 자유자재로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손의 사용이 많은 만큼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건록 과장과 함께 수부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목 관절 및 손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손목 통증 및 그의 수반에서 손까지 영향을 끼치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흔히 겪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을 몇 가지 들어볼 수 있는데요. 손끝에 저림을 유발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 엄지손가락 아래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득퀘르벤 건초염, 새끼손가락 쪽에 손목 통증을 수발하는 척골 충돌 증후군, 이와 더불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나 중심부 통증을 유발하는 키엔백 병 이외에도 관절염 등이 있겠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뭐, 한국인에게 참 익숙한 질병도 많이 들려옵니다.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척골 충돌 증후군,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득퀘르벤 건초염, 키엔백병 등은 다소 생소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척골 충돌 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의 손목 원이불 관절 이루는 큰 장관골은 척골과 요골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닿는 수근열에는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주상골이 존재하는데 척골 충돌 증후군은 말 그대로 척골이라는 뼈가 근이 수근열 가운데 존재하는 월상골이라는 뼈와 충돌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척골과 월상골 사이에는 이것을 연결해주는 삼각섬유연골이라는 연부조직이 존재하게 됩니다. 되는데요. 결국 척골과 월상골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부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 병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손목에 정말 다양한 부위들이 이렇게 있네요. 척골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가장 이해가 어려웠는데요. 자세히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요골과 척골이 이루는 손목 관절은 일반적으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로 연결된 부위에서 높이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원인이나 골절로 인한 변형 등에 의해서 척골의 높이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높이 차이로 인해서 다른 말로 척골 감입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위치에서는 월상골과 척골이 부딪힐 리가 없는 데 이게 높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월상골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우리 손목의 척측이라고 하죠. 주로 새끼손가락 쪽의 손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구체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린다든지 손잡이나 병뚜껑을 틀면서 돌리는 동작 등을 할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물건을 들다가 힘이 빠지면서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진행하게 되면 새끼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목 전체의 부종이나 운동 제한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행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군요. 네. 그럼 통증으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주로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우리 손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척골뼈 원이부가 만져지게 되고 여기서 움푹 들어간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자분으로 하여금 손바닥을 땅에 대거나 아니면은 의사가 진찰을 할 때 손목을 척측으로 이렇게 꺾는다든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증후군에서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으로 인해서 척골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척골과 요골 사이를 흔들어 보았을 때 척골이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체 검진과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로 손목 관절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골과 척골의 높이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척골이 바로 위에 있는 월상골을 반복 자극하게 되면 월상골에 뼈의 변형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MRI를 진행해서 주변 연부조직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상골과 척골 사이에 있는 TFCC, 즉 삼각섬유연구 복합체라는 구조물이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충돌이 진행된 경우에는 월상골에 멍이 든 것처럼 뼈의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영상의학적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치료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의 치료는 첫 번째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척측에 부하를 가하는 동작들이 있는데요. 이는 척골 충돌 증후군을 위험인자이기도 한데 행주를 짜는 동작이라든지 마우스를 하는 동작, 그리고 문고리를 연다든가 병뚜껑을 따는 동작,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 척측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런 동작들이나 무거운 물건 등을 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를 좀 피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들 소염진통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진통제라고 오해하고 심하지 않으면은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충돌에 따른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는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화끈 가리는 통증이 있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라든지 뻣뻣한 증상이 있거나 할 때는 온찜질을 해서 보호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러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손목 보조기나 깁스를 통해서 손목을 쉬게 함으로써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나 설명해주신 치료 방법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다른 치료 방법은 또 있을까요? 앞서 말한 여러 보존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의 치료에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이 있지만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것은 척골 단축술입니다. 네. 원인이 되는 길이가 긴 척골 높이 자체를 줄여줌으로써 손목 관절을 보존한 상태에서 척측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척골을 절골해서 일부를 떼어낸 다음에 금속판을 이용해 고정함으로써 추후 골 유합을 이루어 새로운 관절을 형성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척골과 월상골 사이의 간격을 넓혀서 충돌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골술과 더불어 사이에 있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변화 자체가 동반된 경우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파열 정도나 부위에 따라서 변연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봉합을 해줌으로써 불안정성이나 손목 통증을 추가로 해결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의 관리 자체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직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종 방지를 위해서 수술 후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좋고, 절골 부위가 유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깁스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골술에 이용된 금속 내고정 잔치는 불편함이 없으면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이쪽 부위로 이물감이 존재할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제거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려운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는 명칭도 엄청 생소합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 이외에도 손상을 주는 원인이 이렇게 있을까요? 말도 어려운데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영문명을 줄여서 TFCC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척골 충돌 증후군처럼 손목을 비트는 동작이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만성으로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경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구멍이 나거나 지저분하게 찢어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 세대를 막론하고 스크린 골프나 클라이밍, 테니스, 배드민턴 등 실내 스포츠 인구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미활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낙상 등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손목 부위 외상을 입는 경우에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다치게 된다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돌증후군 치료에 수반하여 관절경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만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젊은 환자들이 명확한 외상 이후에 해당 부위 통증과 척골이 흔들리는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면 조기에 고정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고, 수개월 안에 치료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수식으로 봉합술을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겪는 경우에는 봉합이 어렵게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치료를 고려하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관절경적으로 변연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염좌가 발생할 경우에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같은 스포츠 인구가 많은 시기에는 조기에 빠르게 대처할 경우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적절한 수술을 통해 원래 기능을 최대한 보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통증이 생길 경우에는 빠르게 전문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플 때 참지 말고 빠르게 병원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은 역시나 생소한 득퀘르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득퀘르뱅 병 자체가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는 이 병을 처음 발견한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질환이고 구체적으로는 이 엄지손가락에 신전되는 외전건 협착성건 활액막염을 얘기합니다. 더 어렵네요. 네. 우리말이 더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드는 힘줄인 단무지 신전건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주는 힘줄인 장무지 외전건이 한 구역에 존재하는데 이 신전지대 아래 터널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심해져서 협착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협착성 건활액막염이라는 걸 다시 설명드리면 힘줄이라는 것은 원래 쉽게 얘기하면 터널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물인데 그 힘줄이 두꺼워진다든지 터널이 좁아질 경우에 신전지대 비대로 인해서 건이 지나갈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이 원인은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 그런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핸드폰병이라는 말로도 최근에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인 관절염이나 임산부에서 호발할 수가 있는데요. 임산부의 호발 원인에는 임신 후에 이제 체중 증가로 인한 전신 부종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출산 후에 아이를 돌보면서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악화되는 인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상 감별 및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질환 특징은 엄지손가락 기저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특히 엄지손가락을 벌리든지 신전하는 동작 등 할 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처럼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꽉 쥔 채로 이렇게 딱 구부리는 동작을 했을 때 손목 아래쪽 통증에 강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그런 핀켈스타인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에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환의 진단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이학적 검사 외에도 추가적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신전지대 두께가 두꺼워져 있는지 또는 구획 내에 엄지손가락을 벌리고 드는 이 힘줄 주변의 염증을 확인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해 주셔서 혼자 몰래 해봤는데 통증을 좀 느꼈거든요. 네.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경우에는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될까요? 첫 번째로는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 즉 엄지손가락을 과도하게 쓴다든지 반복적인 움직임을 피하도록 교육을 먼저 하고요. 그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엄지손가락까지 움직임을 제한해주는 보조기를 착용해 줄 수 있고 소염진통제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보고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성공률을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100%까지 보고하는 논문들도 있고요. 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몇 가지 부작용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를 주입한 부위에 피부가 탈색이 된다든지 살이 위축되어서 꺼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짧은 간격으로 고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에 손상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사치료나 실패가 재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신전지대 아래에 여러 구획으로 힘줄이 나누어져 있다든지 활액막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에 실패하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는 제1신전지대, 즉 이 활액막염이 생긴 이 신전지대 부분을 충분히 잘라주어서 힘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공간을 펴주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엄지손가락을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수술 부위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상지 거상을 해주는 게 좋고 실밥 제거까지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엔백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키엔백병 무엇인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엔백병은 아까 척골증 충돌 증후군 때 언급해드렸던 월상골이라는 뼈의 무혈성 괴사를 의미하는데요. 월상골이라는 뼈는 요골 바로 위에 손목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는 뼈인데 그 뼈가 괴사될 경우에 손목 관절의 통증이라든지 이 손목 자체의 관절 운동의 범위 제한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앞서 소개한 질환들과는 다르게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은 또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요. 어떤 이유로 발생하게 되나요?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고 정확한 하나의 원인이 기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척골 충돌 증후군과는 반대로 척골이 요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짧기 때문에 요골에 있는 월상골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것
것이고요. 그리고 월상골의 혈액 공급이나 순환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혈관이 하나만 관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외상이 가해지는 경우에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로 생긴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 같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 또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유를 모른 채 갑자기 손목에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고 상당수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다음에 내원을 하기 때문에 손목을 구부리고 펴는 관절 운동 범위 자체에 제한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월상골이라는 뼈가 괴사된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통증 말고는 느낄 수 있는 게 잘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통증 자체로 환자분이 방문하시게 되면 엑스레이 상에서 가운데 위치한 월상골이 괴사되면 무너져 내리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정밀검사로 MRI를 통해 시행하게 되면 다른 뼈들과는 달리 월상골에만 색상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는 단계를 구분지을 수 있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거의가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MRI에서는 약간의 색상 변화가 있는 경우를 1단계라고 하고요. 엑스레이상 월상골의 색상이 약간 경화가 되고 주변 뼈들과는 달리 하얗게 보이는 소견은 2단계, 그리고 무혈성 괴사가 완전히 진행된 경우에는 월상골이 무너져 내리면서 뼈가 찌그러진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이를 3단계라고 합니다. 이 3단계에서 더 진행하게 되면 이 월상골 자체가 손목 관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 관절까지 영향을 끼쳐서 전체적인 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을 4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눠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요. 그 이유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단의 심화 정도를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에 따른 치료의 적응을 구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낮은 단계일수록 보존 치료에 반응할 수 있지만 심화된 단계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고 수술적 기법도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키엔백병은 어떤 치료 방법을 갖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통증 및 염증 조절을 목적으로 소염진통제 복용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보조기나 깁스 고정을 통해서 일시적 보호를 할 경우에 증상 호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환자가 젊고 활동도가 높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에서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 심하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 없이도 잘 반응하는 상황을 보이기도 하고요.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수술 기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많은 기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고 좋은 방법으로 입증이 된 것은 원위 요골의 교정 절골술이나 혈관 부착 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원위 요골 교정 절골술은 월상골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원위 요골을 절골을 가해서 척골과의 높이를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요골을 회전시켜 월상골에 가해지는 부하 자체를 줄여주고 전체적인 순환을 개선하는 수식입니다. 다음으로 말할 수 있는 혈관 부착 골 이식술은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라는 진단 자체처럼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것을 착안해서 혈관이 잘 통하는 뼈를 박리해서 공급하는 혈관과 함께 월상골 안으로 이식해주는 수식입니다. 보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수술 치료를 위해서 통해서 통증을 유의미하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척골 수술과 마찬가지로 절골술을 시행한 후에는 골유압을 위해 4에서 6주간 깁스 고정을 하고 추후 유압 시에 금속 제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목에 통증이 있을 때는 쉬어야 하는 게 제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네. 좀 직업적으로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에게 자주 발생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 같은 것도 같이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손목에 부하를 많이 가하는 동작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화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그런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요식업계라든지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요. 많이 쓰시잖아요. 반복적으로 웍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돌리는 동작들을 많이 한다던가 그런 요식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동작을 많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포츠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직업과 별개로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척추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휴식이 첫 번째 치료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행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쉬는 시간 동안에라도 이렇게 얼음 찜질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스트레칭을 이렇게 쭉 신연시켜주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가해주면 그것 자체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하는 것과 스트레칭은 분명히 별개의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그런 부하 동작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유연성만 늘려주는 동작을 반복을 해주는 게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목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그리고 생소한 질환들도 많다는 건 시청자분들도 아마 놀라셨을 텐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과 손목은 우리 몸에서 크기로 보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다양한 쓰임새와 함께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손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질환이 생기고 통증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을 멈추지 못해서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는 시대에는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손과 손목을 쓰는 만큼 여러분들이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 버티고 넘어가려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건록 과장과 함께 수부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손톱 상태를 먼저 확인할 정도로 우리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투명하게 비춰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톱은 옅은 분홍색이지만 손톱의 색깔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손톱을 너무 바짝 깎을 경우 보호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톱이 건조하면 쉽게 깨지고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핸드크림을 발라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한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면 튼튼한 손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내 손톱의 색깔과 상태는 어떤지 지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